우리가 바라봤을 때 MZ세대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들을 인정해 주는 게 오히려 맞지 않느냐. 저는 KT 융합기술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. 플랫폼 개발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. 빌딩이라든지 교량 이런 부분에 다양한 센서들, 온도, 습도, 진동, 가속도, 광 센서 이런 센서들을 부착을 해서 그로부터 오는 정보를 수집을 해서 이 건물이 혹은 이 교량이 무너질 것인지 미리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알림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. 정말 하나를 꼽으라면 당연히 리더십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리더십이라는, 그러니까 어떤 조직에 리더가 누구이냐,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승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리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, 어떻게 조직을 이끌고 가냐에 따라서는 그 조직의 방향이 완전히 정해져요. 그래서 저는 리더십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그 상황에 닥쳤을 때 제가 정말 간절하게 원했던 것들이 휴식이었어요. 그랬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분한테 쉼을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. 팀원 한 명 빠진다고 일 안 되지 않아요. MZ세대가 원하는 워라벨, 저희 세대에서 느끼는 워라벨은 다른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. 하지만 저는 워라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지키고 싶고, 그 MZ세대가 워라벨 때문에 뭔가 요구를 했을 때는 그 직원이 과거에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, 그 사람의 자세가 어땠느냐, 성과가 어땠느냐, 이거에 따라서 저는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업무와 자기 개인 생활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정말 회사에서도 열심히 했다라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저는 그들이 요구했을 때 분명히 다 줘야 됐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평상시 그런 행동이 안 보였다, 그런데 요구한다 라고 한다면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저는 주로 이렇게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래서 걷는 걸 워낙 좋아해서 아침에 출근할 때 두정류장 전 지하철에서 일부러 내립니다. 내려서 1시간 정도씩 걷고 출근을 합니다. 처음에는 고민, 이 고민, 저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는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게 되더라고요. 계속 걷잖아요. 그러면 꽃이 폈네, 사람이 지나가네, 그냥 주위 그냥 이것만 보여지지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이제 저의 스트레스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저는 항상 이렇게 멘토링을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. 멘토링은 멘티님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기보다는 제가 도움을 받는 자리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멘토링을 하면서 지금 자리도 마찬가지고요. 다시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고 내가 그들한테 뭘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서로 주고받는 이런 관계, 그 다음에 그로부터 제가 많이 배우더라고요. 그러니까 좋은 팀장이라는 것이 조직 입장에서 보면 성과를 내면 무조건 좋은 팀장입니다. 근데 구성원들 입장에서 성과만 잘 낸다고 좋은 팀장일까? 라는 거에는 조금 의문이 가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개인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는 사람, 그렇게 만들어주는 팀장,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좋은 팀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개인이 성장하는 것이 곧 조직이 같이 성장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겠죠. 근데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팀 내에서 개인을 성장하게끔 해주는 거잖아요. 자율적인 분위기를 일단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.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스럽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. 나 이거 하고 싶어요, 이건 이런 방법으로 하고 싶어요,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고,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회사 일이라는 건 혼자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. 서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누군가, 그들과 협업을 잘하는, 누구랑 협업을 하면 내가 성과를 좀 더 잘 내지?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협업할 대상을 찾아준다든지 협업할 방법을 찾아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준다면
그 안에서 개인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저만 해도 그런 분위기를 되게 만들고 싶은 게 저의 이상이에요. 그런데 그런 이상적인 그 추상적인 환경을 만들면 개인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.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자율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협업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는 그동안 계속 그 후자를 선택하면서 살아왔었던 것 같습니다. 일을 하던 뭐를 하든 결국에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성과가 조금 안 난다라는 건 결국엔 팀의 성과인데 결국엔 제 성과가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일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잡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가서 일도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팀원들의 마음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당근이 필요한 때는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일을 주어졌는데 자신감 없어 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감 없어 하는 친구들이 보이면 당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 격려해주고 배려하고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불어주는 그런 것이 조금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. 채찍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영향은 있는데 일을 안 하려고 이렇게 요리조리 이렇게 보이면 일을 좀 많이 줍니다. 정말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. 일이 더 많이 주어지면 안 하려고 더 빼는 사람도 보이기는 해요.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. 자기가 스스로 그 일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고자 하는 노력이 안 보이는 사람은 제가 어쩔 수 없는 건데 일을 더 많이 줬을 때 충분히 영향은 있는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일을 더 많이 주는 채찍을 갔을 때 열심히 한다는 걸 보여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발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인 거거든요. 그런 방법으로 사용은 합니다. 저는 개인이건 조직이건 모두 다 성장하는 그런 바람직한 이상을 꿈꾸고 있어요.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개인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리더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팀원, 후배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워요. 가장 바라는 모습이고요.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협업할 사람을 찾거나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어요. 좀 더 일이 수월해지거든요. 혼자 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. 외롭고. 후배분들 응원합니다. 좋은 리더가 될 겁니다. 화이팅!